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지혈작용이 매우 뛰어나 내상출혈과 염증 치료에 많이 적용되는 양지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지꽃은 양지 바른 곳에서 꽃이 핀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고, 한자로 꽁치를 사용해 꽁이 앉아있는 보금자리를 뜻으로 치연과 치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산골짜기 계곡가 주변에 가시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들에서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간혹 양지꽃과 뱀딸기하고 꽃이 같이 피어 많이 혼동하기도 하고, 잎이 다섯 개인 가락지나물하고 비슷하지만 앞전에 비교 영상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지꽃은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어린 줄기와 잎은 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양성분이 매우 풍부해 식사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기운이 나고, 위장이 튼튼해져 잔병치레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양지꽃 뿌리는 치자연근으로 플라보노이드, 탄닌,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과 비타민 P, 루틴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지꽃은 옛부터 호흡곤란과 천식, 기침이 나는 것을 잘 멈추게 하고, 맥이 빠르면서 촉박한 것에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에 많이 쓰이는 약재이고, 풍한으로 인해 피가 맺혀 오래되며 썩고 골문으로서 발생하는 병증에 적용합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폐암과 폐수종, 폐농양, 폐부종 등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효과가 있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양지꽃 추출물은 폐렴과 폐결핵, 각혈기관제약장 등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폐결핵 환자 중 객혈환자 14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3명을 제외하고 유효는 7명, 뚜렷한 효험을 보인 현효는 4명으로 나타나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객혈은 각혈이라고도 하고, 기도와 폐포에서 피가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해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객혈은 출혈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혈액이 폐포 내로 흡입되거나 혈액이 기도 내에서 응고되는 경우에 기도 폐쇄를 유발하여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의학박사들 대부분은 폐결핵과 기관지약장증, 폐농양, 만성기관지염, 폐암, 폐아스페르길루스종 등이 이 병증에 관여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폐암과 폐결핵, 기관지약장증 순서로 관찰된다고 하니,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양지꽃을 쓰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에는 양지꽃 말린 전초를 한 번에 10에서 2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하루에 3회씩 나누어서 드시면 진전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쓴맛과 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추 3-5개 정도 넣고 달여 드시면 반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꽃은 출혈을 먹게 하는 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실험을 통해 1-3일 내에 출혈량이 대부분 정지 및 소실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출혈에 대한 임상보고에서는 양지꽃 뿌리의 알코올 추출물을 약으로 정제해서 1일 3회 1회 이사정을 400여 명에게 복용시켜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총 유효율은 85.3%로 나타났고, 두드러진 현효율은 58.7%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인과 출혈 120차례를 관찰한 결과에서는 총 유효율은 82.5%, 현효율은 65.8%였다고 결과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지꽃은 피를 잘 멈추게 해서 생리불순과 자궁출혈, 위염장출혈, 치질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암으로 인한 출혈과 부기를 잘 빼주며 피오줌을 눌 때와 이질 및 설사를 잘 먹게 해줍니다. 이런 온갖 출혈 증상에는 양지꽃을 뿌리채 캐내어 잘 건조시킨 다음에 10에서 20g을 진하게 달여 하루 3-4회씩 마시면 됩니다. 치료 사례로는 어느 한 노인이 병원에서 간경화와 황달 진단을 받고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공부해서 양지꽃을 열심히 캐서 달여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간경화와 황달이 깨끗이 나았다는 치료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양지꽃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함유량이 매우 많아서 간장 기능에 약효가 작용한 것이고, 지방간 해독 및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을 때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원균을 대항하고 살충하는 효과가 있어 대장균과 농농균, 장티푸스 등의 갖가지 유해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지꽃은 당뇨병 치료에 유효함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고,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있어 뼈가 시리거나 아프면서 욱신거리고 풍습을 제거할 때도 사용합니다. 양지꽃은 뚜렷한 부작용이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위기능 저하와 복부창만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니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혈작용은 매우 뛰어나지만 탄닌 성분이 대변을 굳게 만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악성변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